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. 또 내년 1월부터는 1년에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. 정인아 기자. 네, 정인아입니다.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제도는 쓸 수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. 네,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요. 정부가 조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한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명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목적의 휴가도 새로 생겼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나이가 든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돌봐야 할 경우 1년에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될 예정이고요.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돌봄 대상인 가족의 이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농어촌에서 계절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계절 근로 체류 자격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시행령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SBS CNBC 정인아입니다.